자, 페이지 6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로서도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도 은근히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특징이 나와도 나왔는지도 모르고 틀린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법률의 해석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법률의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를 왜 해석하는 겁니까?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률효과는 결국은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의예요. 법 해석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요 법률행위 해석을 왠지 무슨 법 해석과 관련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다.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고, 왜 하는 거냐? 이유는 그 법률행위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강의 노트가 나와 있는데, 저기 이제 규범적 해석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아, 좀 다시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의사표시가 만약에 합치가 됐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래서 갑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갑의 의사는, 속마음은 계집을 팔고 싶어요.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먼저 계집인지 집인지를 확정해야 돼요. 이게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 상대방이 들은 것만을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집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좀더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마음속에 있는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원칙일까요? 둘 중에. 자, 우리가 거래할 때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고려해서 거래한다면 거래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원칙은 뭐죠? 규범적 해석인 겁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표시행위만 고려해서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우측에 있는 판례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은 것을 기준으로,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표의자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교재 핵심 판례 우측의 첫 번째 판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해석 원칙인가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인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규범적 해석 원칙이니까 얘는 언제 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뻔히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났어요.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되는 거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 또 하시면 나중에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연습을 해보죠.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잖아요. 가정을 해보죠. 우리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인 규범적 해석에 따른다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 하게 되냐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죠? 다만 만약에 갑이 자신이 계집할 마음이고 집을 팔겠다고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 잡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 개념을 쭉 나중에 하겠지만 착오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한 것이 착오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례를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죠. 계집 팔겠다고 했는데 집을 사겠다고 했다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지문을 낼 때 뭘 많이 내냐면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논점을 참 많이 내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다. 왜냐하면 착오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살을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악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상대방이 악이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하게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팔고자 하는 계집을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죠?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속마음대로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 70페이지로 옵니다. 70페이지 오시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설명이 나오고요.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오거든요. 자, 핵심 판례는 읽어볼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갑토지를 팔고 살려고 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착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판례를 볼게요. 자, 94년도 판례 시험이 참 잘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죠. 그러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은 계약의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란 사실을 쌍방 모두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는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집언등 하나에 착오를 일으켜. 자, 우리 판례가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착오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사례니까요. 계속 보시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하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고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해서 만약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고시죠.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갑토지를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 결론인 거예요. 계속 보시면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자,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 관하여 위 매매 계약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합니다. 원칙은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이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고, 그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면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결론인 거죠. 자, 우측에 대표 예제 풀어보죠.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98만 원이죠. 근데 표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89만 원이죠.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니까 무슨 해석을,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네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89만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을 할수 있냐면 2번이죠. 지분입니다.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 되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럼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을 해서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4번. 만일 갑 가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러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98만 원을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다시 문제를 보는데 이제 이 문제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중 매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 X 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매매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한 거죠.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따지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이죠. 그럼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선의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는 참잘 맞는 것 같고요. 법률 해석과 이중 매매가 결합된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밑에 3번 보충적 해석인 거죠. 자,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근데 문제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다 제3자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뭔 소리를 모를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뭐예요? 제3자 입장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 해석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해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첫 번째 해석 기준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 임신 해가지고 머리끝을 따서 목사가 임신했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과 해석의 기준이 결합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은 결국은 원하는 바잖아요. 원하는 바. 결국은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은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까지 해석이 됐다면 목적까지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땐 두 번째로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는 오랜 관행을 말합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까요? 자,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관행을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은 법적 확신이 부여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단순한 오랜 관행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실인이란 말은 사적입니다. 그냥 관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오랜 관행, 관습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 이런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법처럼 인식을 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되는 거죠. 자, 교재 입증 책임이 나옵니다. 자, 관습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판사가 법은 다 한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다.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는 주장 입증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두 번째 해석 기준 사실인 관습인데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이잖아요. 그러면 오랜 관행으로서 우리가 사실인 관습 법률 해석의 기준을 쓸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사투리 같은 겁니다. 사투리. 오랜 관행.
사투리.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투리는 뭐냐면 경상도 분이 쓰는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영화 봤어? 응, 아랫게 봤어. 아저씨 이 물건 다 나갔나? 예, 아랫게 다 나갔습니다 할 때 그 아래. 이 아래라는 말이 그분들은 며칠 전, 뭐 가까운 최근, 뭐 과거, 뭐 5, 6일 전 뭐 이런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아랫게 봤다라는 말은 며칠 전에 봤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은 그 아래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잘 써요.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상도 지역의 관행, 사실인 관습, 사투리를 고려해봤더니 엊그저께 뭐 오르긴 전, 최근에 며칠 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해석의 기준으로서 뭐가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같은 거. 부동산 갔더니요. 뭐라느냐면 이 아파트의 P가 1,000만 원이래요. P. 이게 뭐죠? 프리미엄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P라는 말을 쓰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P라는 말은 프리미엄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사실인 관습 관용적 표현이 해석의 기준으로 동원되고 있는 거죠. 마피란 말도 씁니다. 마피. 마피가 이번에 500만 원이에요. 마피가 뭐죠?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마피란 말도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뭐죠? 사실인 관습 관용적 표현으로서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임의 규정 가지고 임의 법규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임의 법규 가지고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요. 조리라는 말은요.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에는 덥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쓰면은 사회 통념, 상식. 저 어떤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인마 너 그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할 때 그 상식인 거죠.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의사를 표시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의사 표시 목적 가지고 규범적 해서 자연적 해서 보충적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해보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 법규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신의성실 및 조리가 마지막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까지가 법률의 해석의 전부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지 한번 풀어볼게요. 74페이지 대표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일치됐어요. 합치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뭔가를 의미를 결정하면 되겠죠.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연적 해석이 뭔가요? 소유자 입장에서 가는 거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1번. 자연적 해석이란 표유자의 진이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규범적 해석은 뭔가요?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유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죠. 5번부터 볼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죠. 자,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안 경우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정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은 좀 기억해 두실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의 해석과 관련돼서 개별적 판례로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대차와 관련된 건데,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피로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증후권 포기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특약을 하게 되면 피로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꼭 기억해 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온 판례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특약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특약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내용은 중요한 거죠.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을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이것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법률 해석에 관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의사표시로 들어갈 거고요. 자, 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